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벌써 2월 20일로 넘어왔습니다. 2월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초록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진정세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나 라이트코인은 약보합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여전히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이오스의 강세도 여전합니다. 시장 가치 1,348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줄었고요. 51.9%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상위 3위의 암호화폐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여전히 틀어주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을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다가 그래프가 약간은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1.74% 오름세입니다. 상위 10위까지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12위에 비트코인 SV가 1.18%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위까지 모든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20위를 넘어서는 후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코인들도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정 거래량 위주로 살펴볼게요.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2위, BW가 3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5위에서 거래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자,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1.51% 오르면서 428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 리플 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의 분위기도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상위권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427만 7천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가장 많은 비트토렌트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2%, 이오스 3% 가격 상승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은 업비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이슈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스카이로켓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4,000선에서 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3,926달러선에 머물면서 4,0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7거래일 차트입니다. 자, 현재 급등세가 연출이 18일과 19일 사이에 된 이후로요. 4,000선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4,010까지 갔지만 이내 좀 상승폭을 꺾어버린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4,000선을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자, 루시아 TA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처음 첫 저항선에 부딪혔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 분석을 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해줘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오려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가 된 것이 사실 거래량이잖아요. 네, 4,100달러 위로 올라가려면 저항선을 뚫어야 되는데 자, 거래량이 지금 점점 줄고 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또 약세장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의 시황 기사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4,000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역시 코인텔레그래프도 짚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 이후 굉장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왔고 3,973까지 터치를 했지만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7거래일 동안 9.3%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강세가 지금 소폭 둔화됐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더리움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6월 12일 이후 22%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또 이오스에 대한 분석도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제 어제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에서 상품 거래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다는 것, 네, 기사를 잠시 후에 짧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5년 내에 비트코인 사용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 뉴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현재 미국 증시에서의 좀 긴장 완화 움직임을 짚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요. 인도네시아 네, 상품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선물 시장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자 뉴스죠. 네,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인 네, 바파티가 자,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 읽으니까 네, 바파티라고 일단 읽을게요. 네, 인도네시아 무역청의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 관련된 규제를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 나쁜 신호는 아닌 게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에 법적인 규제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지위를 또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파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네, 인도네시아 네, 증권거래소에서 이런 상품 거래를 승인하면서 그린라이트를 켰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금액적인 규제가 좀 있어서 참여자들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뉴스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네, 이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법적인 확실성을 주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오늘 많이 상승했죠. 이유는요. 무역전쟁 완화 움직임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오늘 3월 1일까지 어떤 협상을 내놓지 못하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마감 시향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트럼프의 말에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코인텔레그래프가 짚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 공개하겠다 하고 공개를 했는데, 이더리움을 대부분 당연 많이 갖고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더지코인, 지캐시 등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 보유량의 10% 미만에 불과하고요. 또 카이버나 오미세고, 메이커, 어거 등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더리움 보유량의 10% 미만을 갖고 있다고 네, 밝혔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에 좀 자신감을 부여해주기 위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몇 가지 뉴스들 더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어떤 전문가는 비트코인 랠리를 너무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알렉스 스나버그인데요. 뉴욕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테트라스 캐피털의 파운딩 파트너, 네, 최고 경영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바닥을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팬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닥을 탈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SEC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르는 거여야 되는데,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이라고 불리려면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출현했을 때의 가격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 자체가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윙클보스 트윈의 이런 광고, 재미니 광고가 사람들에게 좀 확신을 주기 위한 일련의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비트코인 지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CCN의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나스닥이 비트코인 인덱스를 플랫폼에 더하겠다라고 지난 2월 11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지수 하나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게 SEC가 비트코인의 가격 책정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투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나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을 파악을 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것이 그만큼 나스닥이 지수를 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역시 핵심은 유동성이겠죠. 아무리 나스닥이 지수를 산정한다고 해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최근에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라이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2018년 11월 이후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2018년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가격을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25.19% 상승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라이트코인은 무려 118%의 수익을 냈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은요. 구글 관련된 뉴스입니다. 구글 사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거대 공룡 기업이죠. 그런 구글이 iOS 키보드에 비트코인 심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거대 기술 기업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주류로 인정을 하고요. 또 비트코인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때를 대비해서 지지를 아끼지 않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비트코인리스트로부터 나왔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트코인으로 엑스박스 스토어나 윈도우 스토어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2019년 올해 4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11%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3,940선 기록했고요. 2월 비트코인 선물 9% 넘게 상승하면서 3,89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한 주에 딱 중간에 와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